안녕하세요. 네이버다운 한국 커뮤니티 총괄을 맡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저희 네이버다운은 빅바이라고 부르는 탈중앙화된 금융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폰 쪽에서 퍼블릭 체인 생태계 그리고 인터체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체인 쪽에서는 이제 빅바이에 꼭 필요한 블록체인에 꼭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서 저희는 이제 허리체인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빅바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실 요즘 빅바이 굉장히 핫한데요. 어느 정도 빅바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핫한지 한번 살짝 주위를 흔드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빅바이 시장에 예치된 총 자산 가치라고 보통 이제 토론을 막더라고 그러는데 그 자산 가치가 최근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거의 5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3월 중순쯤에 코로나 이 사태가 있었죠. 그때 있었는데 3월 중순쯤에 가격이 굉장히 주식시장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급락했었습니다. 근데 그 급락한 이후에 반등을 넘어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높이 치솟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최근에 빅바이 프로젝트들이 보유한 토큰들의 어떤 성장세나 시총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이버나 체인링크를 제외하더라도 컴파운드라든지 우마, 에이블 같은 경우는 자체 거버넌스 토큰을 신규 발행해가면서 많은 유저들 불러모으고 또 이어드 파밍이라든지 아니면 리퀴디티 마이닝 같은 새로운 프로덕트를 제공하면서 새롭게 많은 유저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폭발적 성장이라는 것은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고 시장이 커가면서 그것을 사용할 때 변동성이 없이 암호화폐가 보유한 변동성이 없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 금융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파이에서는 다이라는 스테이블코인과 USDC라는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사용되는데 다이 역시 최근에 굉장히 발행량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 USDC 역시 마찬가지 경향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는 우리가 네트워크 블록체인 프로토콜마다 다 컨센서스나 정책, 기술이 다 다르지만 이더리움을 만약에 예로 들자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많고 트랜잭션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가 혼잡해질 수 있고 네트워크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더리움 기아스피라고 부르는데 2017년에 ICO 붐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CO에 선착순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트랜잭션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도 참여해서 당시에는 에버리지 가스피가 굉장히 높이 치솟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그와 비슷한 정도로 이제 수수료가 높이 치솟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7월 초, 6월 말쯤에 이제 딥바이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사람들이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면서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금 치솟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더리움 혹은 퍼블릭 체인 이 생태계가 빅바이에 의해서 더 활성화되고 빅바이가 일면 유스케이스나 아니면 유저 참여도를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많은 견해도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빅바이가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무슨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쓰는가 그걸 한번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정의를 한번 짚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빅바이는 중앙화된 은행이나 또 기관 없이 정부가 개입 없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P2P로 금융 솔루션을 쓸 수 있다는 게 바로 빅바이입니다. 그래서 전통 금융에서는 완료 체계가 있죠. 그래서 서류 작업 같은 형식상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신뢰기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중앙화된 서버나 어떤 주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디바이에서는 그와 좀 다르게 사람이 그리고 형식상의 절차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최소화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죠.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대부분의 작업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화된 서비스도 많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도 낮아지고 다양한 장점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통금융과 디바이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통금융은 일부를 위한 금융체계, 디파이는 모두를 위한 금융체계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많이 써봤는데 사실은 디파이라고 모두를 위한 금융체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일단 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진입장벽은 있는데 그래도 전통금융에 비해서는 우리가 일단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
어떤 은행의 영업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최소 요구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도 제출해야 되고 검토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전통금융에 비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가나 인종이나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최소화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이 없으며 자동화된 빠른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쓴다는 것이 또 특징인데요. 전통금융에서는 이 금융회사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어떤 은행의 장부라든지 거래 내역을 다 일일이 조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은행이 데이터를 안 주는 경우도 많고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많은데 디파이에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열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투명하게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다. 정보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고객 자산은 또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은행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고객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은 스스로의 자산을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금융은 형식상의 체계나 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보통 그것을 듣고 우리는 중간업자 혹은 내부의 서비스 운영비 등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DeFi에서는 최소화가 되고 자동화된 스마트 컨트롤도 구동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최소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Fi를 왜 써야 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같이 보러 가는데 디파이에서 담보대출 서비스를 만약에 예로 들자면 은행에 가면 우리가 담보 대출 받을 때 담보금을 당연히 제출한 다음에 우리가 사는 곳이라든지 내 개인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를 은행의 요구에 맞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서류 작업을 하고 검토를 한 후에 빠르면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승인을 하고 대출금을 넘겨주게 되죠. 근데 디바이에서는 그게 아니고 개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랑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트랜잭션을 이제 서명해서 보내면 몇 초 내에 암호화폐가 전송이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이더리움 한 블록 생성 시간이 약 13초 정도 되니까 13에서 30초 내에 암호화폐 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나 인종이나 나이 이런 거에 절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금융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DeFi에는 그러면 어떤 서비스들이 또 있는지 담보대출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제가 주로 많이 쓰이는 서비스들 기준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담보대출이 있는데 메이커다운, 컴파운드, 에이프, 다운마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진짜 대출 서비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금융 전통 핀테크 회사에서도 대출 서비스도 하고 적금이나 예금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듯이 이러한 플랫폼들에도 주로 하는 서비스가 담보대출이지 파생상품이라든지 예치 서비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분 카테고리에서도 센터렉스, BYDX, 우마 등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이 토큰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지 내릴지 미리 예측하는 그런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인버스 거꾸로 거래하는 그런 게 있거나 몇 배수의 레버리지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이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걸 보이는데요. 유니스왑 밸런스를 칼면 토큰, 0x 등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레이딩 분야에서 리퀴디티 마이닝이라는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를 내보이면서 새롭게 신규 유저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새로운 금융상품, 최근에 등장한 금융상품을 다 얘기하자면 오늘 어쩌면 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기타 분야에는 결제, 홈미세금 외에도 펀디엑스라든지 크립토 닷컴 와이라스 등등 있고 메타마스크 지갑 외에도 흔히들 아시는 마이드월렛, 아니면 아인토큰, 아르젠스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오체시상품권 등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금융상품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금융상품들, 또 플랫폼들을 다 공부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DeFi First라는
탈중화된 금융솔루션들의 어떤 랭킹, 유저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게 지금 얼마나 있는지를 기준으로 랭킹을 나타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1위부터 5위까지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으나 분류를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1위가 2위와 4위, 5위가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점유율을 다 더해봤더니 현재 전체 디파이 시장에 거의 1위부터 5위까지만 추였는데도 70%에 육박하는 금액 또는 사용자들이 담보대출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은 사실은 이 전통금융시장에서도 뭐 대출시장이 굉장히 크고 활발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파이에서 이 정도까지 점유율을 보인다는 것은 아직은 담보대출을 쓰는 사람이 많고 또 어찌 보면 담보대출을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어떤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디파이에서 미리 공부를 하시고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처음 이제 접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파이를 처음 접할 때는 담보대출 또는 이런 랜딩 프로토콜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프로토콜 저희 이제 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메이크업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프로토콜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작동이 되는데요. 가장 핵심은 당연히 탈중앙 금융 DApp이겠죠.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버튼을 누르면 탈중앙 거래라든지 아니면 담보대출 아니면 스테이블코인으로 예치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면 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 금융 DApp이고 그 다음으로 저희 생태계를 작동하는 두 가지 토큰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DAI이고요. 하나는 메이커 토큰 MKR로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스테이블코인 DAI는 원화는 아직 아니고요. 달러의 가치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달러에 1다이가 같은 가치로서 이제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메이커의 경우는 이 다이가 1달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많은데 좀 요약하면 다이는 말 그대로 미국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 그리고 다이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실세계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담보대출이라든지 예금이자 그 외에 아까 파생상품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그리고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요. 거버넌스라는 것은 이 MKR을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이 이 시스템의 운영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고 투표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를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KR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담보대출 플랫폼인 메이커 프로토콜에 어떤 대출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예금을 했을 때 얼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자율을 결정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DeFi, 진정한 탈중앙화된 금융이 실현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뭐 은행과 다를 바 없이 어떤 뭐 재단이라든지 기관이나 단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부분을 메이크홀더나 커뮤니티나 거버넌스에 넘겨줌으로써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더 자동화된 시스템과 좀 더 탈중화된 시스템을 이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유사시에 다이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메이크 프로토콜에 예치된 예치금이 발행된 다이보다 작아진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이의 가치를 1달러에 유지하기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예치금이 가치가 떨어질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그 담보로 맡겨진 암호화폐를 청산시키고 그것으로 이제 다이의 가치를 유지하는 원래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예치금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부르는 시장이 너무나도 빨리 급락하거나 어떤 뭐 해킹이라든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처 시스템이 손쓸 새도 없이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MKR을 추가로 발행했을 때 이 손실을 만회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용도로
토큰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버넌스 커뮤니티인데요. 그 전에 제가 거버넌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알기 쉽게 와닿으실 수 있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떤 과거에 정부가 국가나 어떤 시스템을 통제를 했었죠. 그리고 국정운영이라는 형태로 가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등장한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정부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나서가지고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커뮤니티, 그 프로덕트를 다 같이 운영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위자가 모여서 이 네트워크, 단체나 커뮤니티를 구축한 다음에 문제를 서로 논의도 하고 그 다음에 투표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블록체인의 거버넌스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는 채굴자나 토큰 보유자 등이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커뮤니티라는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아니면 아이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프로토콜에 발생할 수 있는 버그라든지 아니면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최적화하고 개선을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정운영의 방식은 비트코인의 경우 비트코인 인프라에서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EIP 이런 식으로 개선안들을 누군가가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개선안을 제출하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고 투표를 받아서 그것이 프로토콜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미래의 지향점은 바로 탈중앙화된 자율화된 조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DAO라고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고 다같이 커뮤니티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다같이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토콜을 운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커 프로토콜도 역시 DAO를 지향하고 있고 종매에는 메이커 DAO라는 이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프로토콜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메이커 프로토콜과 디파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저희 최근 업데이트를 드릴 시간입니다. 자랑 시간인데요. 메이커 프로토콜이 굉장히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같이 많은 양의 예치금이 디파이 메이커 프로토콜에 예치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다이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발행량은 3억 2천만 다이를 최근 넘어서고 다이의 사용 사례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 등지에서는 자국의 화폐가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가치를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대체 화폐로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접할 때 스테이블코인 다이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최근에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이는 코인베이스 커머스 같은 곳을 통해서 전통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연동이 돼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다이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파이 플랫폼들에도 당연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아까 파생상품이라든지 탈중화된 거래소는 제외하더라도 지갑이라든지 결제 플랫폼 등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코인원 쪽에서 간편거래를 발표를 했고 또 튜닝토나 디센트 지갑에서도 연동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이커 프로토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보가 만약에 단 한 가지라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시총도 크고 많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더리움 담보가 하나로 형성되어 있다면 이더리움 가치만 떨어지면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담보로 맡길 수 있는 토큰을 굉장히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많은 토큰들을 추가로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더리움 BAT, USDC, WBTC 등등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컴파운드의 컴프나 체인링크 링크나 팍스, HUSD 등등이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폭넓은 유저들이 담보를 이용해서 디파이를 쓸 수도 있게 되고 담보 포트폴리오의 과학화로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이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의 보도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다중담보다의 시스템 최근에 프로토콜 버전을 가장 초심 버전을 발표하면서 이
완전한 탈중앙화를 선언하고 향후에는 메이커 재단까지 해산해서 이 전체 프로토콜을 완전히 탈중앙화하겠다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이 힘들더라도 향후 몇 년 이내로 계속해서 거버넌스를 저희가 어떤 서포트하고 또 많은 교육자료도 배포하면서 거버넌스 커뮤니티를 더욱더 키워서 저희 재단이 없어도 메이커 프로토콜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메이커 개선안과 거버넌스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거버넌스가 투표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또 투표하기 전에 다양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상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담보를 나는 이걸 사용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가 담보 등록을 안 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여론 형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면 그게 투표로 올라가서 결정됩니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일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고 또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 의사결정이나 뭐 여론 형성이나 투표 과정까지 모든 결정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든 것이 메이커 개선안과 거버넌스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토론 시작, 그리고 토론 결정, 그 다음 여론 형성 시작, 여론 결정, 그 다음 투표 시작, 투표 결정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나눠서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퍼시리테이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거버넌스 자체를, 여론 형성 자체를 누구든지 나서서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던져놓으면은 생각보다 참여율도 높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의견 형성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버넌스 퍼시리테이터를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론을 모으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저희 거버넌스에 많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거철에도 이 선거인단이 있고 투표자들을 위해서 많은 오피니언도 제공하고 이제 의견도 제공하고 이끄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거버넌스 퍼시리테이터가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거버넌스부터 담보 추가 또 다양한 프로토콜 자체 성장까지 최근에 많은 업데이트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과 활발하게 협업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소식을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DM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걸 직접 제가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오아시스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담보대출이나 예금이나 거래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고요. 탈중앙 거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이 되고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까지 여기서 다 제공이 됩니다. 한 가지 큰 특징은 여러분의 지갑을 여기 연결하시면은 P2P로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어떤 중화된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KYC라든지 아니면 출금 시간, 입금 시간 그런 요구 조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 입금 금액도 없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담보대출을 제가 보여드리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되고 원하시는 지갑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메타마스크를 선택했다는 가정하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잔고가 보이고 이제 원래 같으면 여기 계좌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계좌를 개설해놓은 상태에서 보이는데 이 메모에서는 이제 계좌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새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계좌 개설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담보를 선택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인데 한 계좌에는 한 가지 담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에 이더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담보대출 계좌를 개설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스테빌리티랑 청산 비율, 청산 수수료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내가 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큼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언제 청산 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고 원하는 만큼의 다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그 수치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0.15 이더리움과 20다이를 발행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가 좀 작은데 241%라는 담보율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대출하고자 하는 금액 대비 약 2.4배가 제가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담보대출 계좌가 안전하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대출을 더 받고 싶다 그렇게 되면 수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치를 운영하시면서 내 담보대출 계좌가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페이지고요. 약관에 동의하고 이 내용을 확인했다 하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역시 슬리빙 단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대출 받았을 때 얼만큼 연이율로 이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현재는 0%로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이크업 프로토콜에서 이더리움으로 예치하고 대출 받았을 때 현재는 연이자가 0%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지갑에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를 내고 이제 마지막 버튼만 누르면 계좌가 개설되는 것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사용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네트워크 수수료가 거의 폭등한 상태여서 제가 하다가 수수료가 부족해서 막혔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개설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미 개설해 놓은 계좌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담보대출 계좌에 제가 0.3 이더리움을 이미 예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더 입금하고 싶다 그러면은 담보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디파짓 할 수 있고 출금하고 싶으면 언제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통금융과의 차이점이고요. 은행의 뭐 영업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원할 때 버튼 한 번으로 뭐 15초에서 30초 안에 입금 출금이 가능한 것 그게 바로 이 디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대출 받은 다이 양인데 저는 아직은 대출 받은 다이가 없기 때문에 0으로 나오고 그 대신 빌릴 수 있는 다이는 64.3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 96불을 예금했을 때 약 64불 가까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위쪽에 보시면 청산 가격 내가 만약에 다이를 대출 받았을 때 내가 예치한 이더리움 가치가 얼마큼 떨어졌을 때 이 담보가 위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보대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예금입니다. 역시 똑같이 지갑을 선택하시고요. 넘어가시면 이 예금 서비스 역시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한번 연결하면 지갑에 있는 담보 앞에도 확인할 수 있고 다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할 시 실시간으로 연이율에 따라서 이자가 실시간으로 쌓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더리움을 담보로 예치했을 때 대출 수수료가 0%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현재 저희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대출 수수료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했을 때 보상, 그러니까 이자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다 거버넌스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KR 홀더들이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치를 했을 때도 보상은 0%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치는 그 대출 수수료가 변동함에 따라서 같이 변동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이 수치가 3%인지 5% 위로 올라갔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짧게 저희 오아시스 DApp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메이커다운을 혹은 디파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실 경우 저희 커뮤니티로 오셔가지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저도 오늘 강력히 기술이 이제 이거 끝나고 있을 테니까 편하게 오셔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